자,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런 관계식을 가질 때이 아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.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연립을 해야 되니까 뭘 소거할지 생각을 하시고 쌤은 y를 소거할게요. 그럼 1-x가 될 거고 이 1-x를 y에다 집어넣는 순간 연립이 되고 있는 건 거죠. 그럼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1-x의 완전제곱 이 놈의 최대값, 최소값을 구해라는 건데 그럼 전개해보시면은 3x제곱 나올 거고요. 마이너스 4x 나올 거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. 맞아? 자, 근데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봐야 되는 건 거지. 게다가 y는 0보다 또 크거나 같다고 했죠. 자,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케이,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접수. 근데 난 지금 방금 내가 지금 y 대신에 x를 집어넣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1-x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. 다시 말하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네. 그럼 연립하면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. 이해갔어? 여기서 요까지 얘기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도 있지만 두 번째는 범위를 준 거야, 범위를. x의 범위가 요 안에서만 결정나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나는 여기다가 이 참수는 모든 실수에서 되는 애가 아니라 저 범위에서만 나타난다고 너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럼 뭐야? 쌤이 3으로 묶자고 했죠? 그럼 얘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x일 건데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. 바로 완전제곱식을 할게요. 이렇게 되고 밖에서 이 안에서 빠져나오는 게 마이너스 9분의 4인데 앞에 3이 있으니까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더해지겠네. 그럼 뭐야? 다시 예쁘게 써보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에 얘는 3분의 8이 6이 남았죠. 3분의 2가 되는 건 거지. 그럼 꼭지점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부터 보라고 했지. 그럼 일단 그래프 개형 자체가 요렇게 생겼는데 꼭지점이 지금 3분의 2, 3분의 2가 된 거고요. 내 그래프는 0에서 0이 뭐 여기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1이 뭐 이렇게 있겠죠. 그럼 내 그래프는 사실 모든 범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 범위에서만 나타나는 건 거야. 다시 말하면은 이건 없는 거예요. 여기 요 부분은 없는 건 거야. 그럼 최소값은 지금 꼭지점 포함하는 범위인 거네. 그럼 최소값은 결정난 거지. 뭔 거야? 2가 3분의 2인 거예요. 3분의 2. 이해갔어? 그럼 최대값은 쌤이 요 x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무조건 높다고 했단 말이에요. 높거나 낮다고. 그럼 뭐야? 여기서 여기까지는 3분의 2만큼 차이 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3분의 1밖에 차이 안 나지. 그럼 0을 집어넣는 게 당연한 거예요. 그럼 최대값은 여기다가 0 집어넣어야 되죠. 3 곱하기 3분의 2 완전제곱이니까 9분의 4 플러스 3분의 2인 거야. 그럼 약분하면은 3분의 6이 될 거고 답은 2가 되겠네요. 이해 갔어? 최소값은 이거고 최대값은 이게 되는 거예요. 다시 해보세요.